응채원중 나 운 적이 없어 응 채원중 나도 운 적 없어 문제 그거 가짜 온 거잖아 울고요 연기 왜 두 번이야? 응 채원중 야 이진영이지 이진영 왜 나야 지금 두 번 울었잖아 양보하겠습니다 저한테 진짜 온 거야? 아 이거 진짜 울었어? 진짜 온다니까? 나 저 연기인 줄 알았어 그때 너는 왜 울었어? 나 그 끝 얘기 그 알까 있잖아 나 안 울었는데 울었다 그러는데 그렇잖아 나도 안 울었어 저희가 안 울었는데 나 진짜 언제 이 눈에 뭐야 너 울었어 너도 울었어 언제 이거 뭐야 물 하도 맞아가지고 물이 여기 솔로내인 거지 나도 많이 우더라고 역시 한마디 해도 돼요 아유 말 안 되겠지 이미 적혔어 참아야겠다 혜영이 어차피 왜 울었어 혜영이가 최근인데 혜영이 이거 진짜 끝 얘기한테도 아닌데요 애랑 내 진짜 울었어 못 가져가지고 알까기 오빠 니 울었네 너 안 울었다고 그래? 너 저요? 너 아니야 이진영? 너네 혼자라 저녁 인사 중? 울고 정영 아니야? 이거 뭐야? 아 언제 이거 오네? 채현주 아니야 진영이 채현주 난 이걸 못 봤어. 그런데 그래. 이건 난. 근데 나는 여기 물이 이만큼 있었잖아. 당연히 물이 흐르지. 이것도 나는 같이 했을 때 와가지고 갑자기 울어가지고. 그러니까 아니 물이 흐르는데 이거 운 걸라고 하면 쓰다. 이거 왜 울었어? 내가 있을 때 진짜 울었거든요. 나 안 울었다니까. 저녁하고 울었어. 울었잖아요. 진영이 왜 울었어? 야, 오늘 열심히 하겠다고. 그랬을까? 무슨 준영이지. 두 개. 두 개. 뭔 두 개야? 무조건 얘야. 지금 하고 안 올려준다고. 아, 이긴 좋겨? 귀여워. 어디였냐? 나 아니다. 나 안 울었다 나는. 저기 안 온 거야? 야, 일단 온 거야. 아. 뭐 혜영아 저녁 꼬? 역시 눈물의 왕자 정혜영 못 알아봤어 진짜 목이 형인 줄 알았어 제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사진처럼 형 머리가 없어 진짜 울었잖아. 저 진짜 안 울었어. 박찬호도 울었어. 다 안 울었다 했어 지금 네 명 다. 나 진짜 안 울었어요. 나도 안 울었어. 아, 네? 울지 마. 누구야? 너. 저 안 울었다니까요. 너 울었어. 저 안 울었어요. 정희 형 1번이네 지금. 태연이 형 1등이야. 온준이 형 찍어줘, 빨리. 어, 뭐야, 이거?
억울한다 제일 맞네. 저는 억울한다 이 정도면 약간 재판해야지. 눈물. 태영이 이날 안 울었다는데? 진짜 안 울었어. 이날 이날 제가 봤는데 살짝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던데 이렇게. 빠르게 떨어질라 봐. 빠르게. 땅 아니야 땅? 아 진짜 안 울었어요. 진짜 앞으로 이제 나중에 그냥 그래 자 형 고맙습니다 둘이 난 아니야 난 울지 않았어 형은 우정 절로 보는데 형은 저건 딱 봐도 우는 거 같은데 물 닦는 거야 머리 다 젖은 거 안 보여? 저도 땀 닦은 거예요 아니야 넌 울었어 그냥 입이 울고 있어요 지금 네 원준이 형 진짜 울었어 다 울었어 넌 울었어 넌 울었어 아무튼 왜 그러시죠? 아이씨 가 나가 왜 그러시죠? 혼나 혼나 잠깐 혼나 다 했어 아니 딱 한 명 붙일게요 딱 한 명 붙일게요 딱 한 명 붙일게요 어? 다 붙였네 사장님 딱 한 명 붙일게요 하준이 형 있어야지 여기는 아 진영이 형 있어야지 이제요 한번 보여 다 울보고 저 울었잖아 너 엄청 저 아, 물이 떨어진 거라니까요? 다 걸고? 울컥은 했지 진짜 울었어요. 네 개 중에 하나만 진짜 울었어요. 뭐 물론 올스타로 뽑혔다고 들었는데 기쁘진 않은 것 같고요. 그냥 억울합니다. 근데 이거 어차피 말해봤자 안 믿으시잖아요 다 아 그때요? 그때 뭐 끝내기 안타 맞고 그냥 너무 아쉽고 경기 졌다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는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땅만 보고 약간 더거 들어갔던 게 오해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지혜경이 형이요 지혜경이 형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마 땀이었을 겁니다 그때 더워가지고 4월 아니었어? 집중하면 더워요 땀 엄청 많이 나요 제 생각은 많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솔직히 주위에서는 조금 많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울었던 적 그럼 솔직히 작년에 그 마산전에 기영이 형 그 구승이 걸렸을 때 제가 많이 경험이 없어서 그때 기영이 형 승 날리고 너무 미안하고 팀한테도 미안하고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서 좀 울컥했었어요 그때 기영이 형이나 현종 선배님이 앞으로 한 100번은 더 날릴 거니까 이런 걸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음에 올라가면 더 약간 자신 있게 던졌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게 저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우선 울보 아니고요 이제 뭐 그런 오해 삼을 일 없도록 일단 경기 나가면 무조건 맞겠습니다 제 말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올해는 안 울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물론 맞더라도 약간 당당하게 경기장에서 나올 생각입니다 좋게 봐주세요